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모두 12,4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현재 전날 대비 확진자 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수도권과 대전 지역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30에서 5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유입 확진자까지 늘면서 주말 동안 1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으나 이날 1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발생한 환자 17명 중 11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명, 경기 3명, 충남 2명, 대구와 전북에서 각 1명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6명은 해외 유입과 관련한 확진자입니다. 공항 검역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없었고 입국 후 격리 중에 확진을 받은 사람이 경기 3명, 서울, 인천, 경북에서 각 1명씩 보고됐습니다.